서론할 관태여 환성하고 병가어 소유하면 화생어 해타하고 효세야 처자님 살차사자야 신종여신이란 기만즉 일하고 인만즉 상인이란 척벽비보요 존음시경이니라 양갱이 숨이나 충구는 난조니라 서론할 관태여 환성하고 서론에 이르기를 관은 이게 이제 관직에 나선 사람들이에요. 관직에 나선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것은 그 벼슬이 완성된 뒤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말하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그런 다음부터 취직하기 전의 그 마음 자세가 게을러지게 되겠죠. 또 승진을 한다면 승진을 했다면 승진하기 전의 마음이 점점 게을러지게. 병가어 소유하며 병은 조금 나은 데서 더 해지고 사람이 난좀 나았다 완전히 병이 낫기 전에 조금 나으면 또 함부로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병이 더 깊어지고 화생어 해타하고 재앙 화자지요. 재앙은 해타 게으르고 게으른 데에서 생겨나고 효세여 처자니 효성심은 처자식을 얻고 난 뒤부터 쇠퇴해지기 시작하니. 처음에야 효자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 처를, 마누라를 얻고 나면 그 마누라한테 사랑에 빠져서 부모를 좀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점점 자라서 자식을 또 얻게 되면 그 자식한테 빠져서 부모한테 하는 효성심이 점점 쇠퇴하게 되나니. 찰차 사자하야 이네 가지를 살피고 살펴서 신종 여신이라. 신종 여시라는 것은 마무리를 삼간다. 즉, 돌아가실 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이죠. 신종, 마무리 삼가하기를 처음과 같이 해야 할지니라. 관직에 나설 때도, 관직에 나서기 전의 마음을 변하지 말고 병을 고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조금 나았다 해서 게을러서는 안 되고 재앙도 그렇고 효성도 그렇고 그런 말이에요. 기 만즉 일하고 그릇이 가득 차게 되면 넘치게 되고 인 만즉 상인이라 사람이 너무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잃게 된다.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 척벽 비보요 촌음시경이니라 척자는 한자라는 뜻이죠. 벽자는 구슬벽자니까 한자 두자 따를 정도로 큰 구슬도 보배가 아니고 촌음시경이니라. 촌음은 짧은 시간을 촌음이라고 해요. 짧은 시간을 다투어서 자신의 수양에 써야 되느니라. 양갱이 수미나 양고기로 끓인 국이 비록 좋기는 하나 중구는 난조니라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추기는 어렵게 될 것이니라. 이게 아무리 좋다 해도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다 이거죠.